11치를 하는 거 맞냐? 네. 예. 아, 그러면 저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. 네. 그런 거 말고 또 화가 나는 게 있어요? 옷이요, 옷. 옷 왜? 그, 빠는데 왜? 저희 엄마가 락스를 되게 좋아하세요. 네, 흰 옷은 락스에 소독해도 되는 거 아시죠? 그쵸, 네. 근데 색깔 있는 옷도 다 소독해요, 다. 어머, 그거 빠지잖아. 진짜 너무 빠지는데? 빠지잖아. 그러니까. 락스. 말이 짧다! 야, 이제 스무 살 먹어 왔다며! 말이 짧어! 짧을 때죠, 왜 그래요? 락스를 2리터짜리를 큰 거를 한 달에 한 서너 통을 쓰세요. 네. 그래서, 락스를? 락스를. 그래서 한 번은 제 교복이 있잖아요. 예. 분홍색깔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인데 그 갈색 자국들이 이렇게 얼룩져가지고. 오, 쳐가지고. 락스로. 네, 락스로 소독해가서. 그래서 그렇게 버린 옷이 한 50벌은 돼요. 와, 오. 언니는 이제 비싼 옷 입잖아요. 저도 네, 10살 네, 많거든요. 네, 네. 근데 언니 옷도 막 여러 개 버렸어요. 그 비싼 옷도 뭐 락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. 네. 엄마가 집에서 뭐, 빨 수 있는 거예요. 모르세요.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. 그치, 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언니랑 저랑 엄청 화냈어요. 네. 아, 이거 갈색으로 다 변한다. 제발 하지 말아라. 근데 못 알아들어요. 알았어 하고 또 왔어. 네, 알았어 하고 막. 본인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한꺼번에 빨면서 아 이것도 빨아야겠네 이러고 그냥 무의식결에 락스를. 깨끗해지니까 락스하면은. 어머니를 좀 만나봅시다. 네, 네, 빨리 만나봐야 네, 될 것 같아요.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어머니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아니 어머니 지금 이렇게 봐도 왜소하고 지쳐 보여. 청소하느라고 힘도 좀 없어 보이시고 이런데. 왜 이렇게 청소를 왜 이렇게 하세요? 제가 원래 그 별명이 그 청소반장이거든요. 별명이 청소반장이에요. 근데 제가 더러운 꼴을 못 보는 편인데요. 특히 네. 화장실 더러우면 못 참거든요. 네. 그리고 남의 집에 갔을 때 화장실이 일단 더러우면 이렇게 그 집 주인이 혹시 미안해 할 수도 있으니까 문 잠가 놓고 더러운 부분은 청소해. 대박. 남의 집을 왜 청소하세요? 더럽잖아요. 예? 아, 더러우면 더럽다고요? 그런데 네. 저도 약간 그래요. 저도 다른 데 가면 공중 화장실 가곤 네. 휴지로 이렇게 해서 그 좀 약간 지저분하면 이렇게 좀 네. 닦아요. 예. 아니 근데 하루에 몇 시간을 청소를 하세요?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청소하고요. 시간 날 때마다. 보통 이제 11시나 12시 되면 자는데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이제 뭐 하고 싶었던 다림질 뭐 이런 거 대부분 와. 해요. 아니 그럼 하루에 총 잠을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? 5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 많이 하는 날은 서너 시간 자고 그렇게 해요. 주무시기 전에 내일 이거는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주무시는 거죠?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거의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청소가 거의 일과고 습관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더럽잖아요. 아, 그거는 청소가 목적이지 정리정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! 이게 따라해요! 정리정돈이잖아요. 정리정돈은 누가 해요? 이제 저기 딸이나 아들이 하고요. 또 제가 밤새워서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막 자자고 해서 새벽에 못하는 막... 거예요. 아, 남편분 좀 만나 뵐게요. 왜 잠을 자자고 마무리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? 저는 섹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. 아~ 자, 이건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네요. 아, 근데 문제는 옆에 없으니까 옆구리가 허전해서 깨보면 없어요. 뭐 하고 계세요, 그러면? 그럼 밖에 나가면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다리미질을 하고 있거나 이 뭘 장롱을 이렇게 좀 만지고 있어요. 근데 저희 집에 이제 탁자 같은 것도 나무 원목 뿌리라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어요. 중간에 어떤 때는 두 번, 세 번 깰 때가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. 아내가 없으니까. 예.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. 아버님. 그러면. 저는 이제 일어나 나가가지고, 루색실을 손잡고 끌어다가 자는 수밖에 없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잠자려고 모셔가는 거예요. 없으면 이상하고. 잠깐만요.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주무실 때 팔베개를 뭐 해주시는 편이에요? 아니면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? 뭐 손을 잡고 접니까? 뭐 어떻게 됩니까? 혹시 어머니가 막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? 몸을 이렇게? 몸을 청소해주시는 거 아니야? 왜 이러니, 이 여자? 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, 뭐가. 뭐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, 얘가. 아니, 그러면. 아버님, 청소를 좀 마무리하시고 주무시게 다 마무리하고 푹 주무실 수 있잖아요. 근데